아마추어 분들이나 이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네네. 사실 이거 한 끗 차이로 프로의 세계와 아마추어가 결정됩니다. 빨리 별표야 돼요. 이거 아 진짜 그 정도로. 네. 이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에 넘어가는 단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네.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 네. 여기서 여기서 가는 게 몇 년씩 걸리죠? 몇 년씩 걸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루아침이 안 돼. 그러니까 성악가가 기술자가 아니고 예술가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세요. 투샷 이기현이 여기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베이스 고경이 선생님 옆에 앉아 있는데 정말 모시기 힘드니까 오늘 빨리 다 풀어주고 가세요. 아마추어 성악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성악가 분들 또 프로 성악가를 꿈꾸는 분들 그리고 은근히 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한 분들도 이기현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프랑스에도 있어보고 독일 극장 또 덴마크 왕립 극장에 종신 단원까지 돼보니 노래 이런 거들아 이런 거 조금만 좀 들려주세요 선생님. 네. 아, 노래 네. 노래 유럽 사람들 네. 오페라 극장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2002년부터 지금 뭐 2022년이니까 20년을 이제 유럽에 20년을 계신 거예요. 예,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냐? 저도 별걸 다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별 짓도 다 해봤어요. 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 진짜. 어마어마한 무슨 바보 같은 발성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아... 결국에는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를 깨달아야지만 유럽 사람들이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선생님 좀 다르죠. 제가 찬 모든 사람마다 다 발성이 다르고 뭐 다 그들 나름대로의 발성이 있고 또 저 나름대로 발성이 있고 네. 어떤 발성으로 아름답게 이거를 표현해 내느냐에 따르지만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무엇이냐 소리만 따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다. 소리만 집착하다 보면. 네. 아리아 하나를 부를 수 있어도 이 3시간, 4시간 오페라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도 소리에만 집착하던 시절이 있으셨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아... 소리에 미쳐가지고. 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아... 네. 근데 도대체 왜 오페라를 하나? 노래를 하나 부르는 왜 이러고만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잘못됐는데도 하도 그렇게들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원래 성악이 저런 건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요. 아마추어 분들이나 성악을 모르는 사람들 성악을 흉내내봐. 그러면 100이면 100 이러고 있다. 맞아요. 이건 성악이 아닙니다. 맞아. 이상하잖아. 예. 누가 어느 바보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 유럽에 이탈리아, 프랑스어, 독일어 뭐 각 나라의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듯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관객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마다미나 일까다 로고 이렇게 듣다니까 맞아 마다미나 일까다 로고 퀘스토 델레벨레케몰 그냥 말하듯이 하면서 소리를 앞으로 빼주면 나뚜라리한 모체가 완성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워. 그냥 자연스러워. 진짜 예. 어려워 선생님. 그러니까 말하듯이가 근데 이거를 또 아마추어 분들은 네. 와 배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줘, 배에 힘 딱 줘가지고. 너무 몸에 힘을 주다 보면 이 에너지가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에 줘야 될 때를 못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복부에 너무 배를 내민다거나 뭐 네. 힘을 주게 되면 더 그 에너지를 뺏겨서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릴렉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릴렉스. 1번 릴렉스. 네. 제발 네. 하지 말고. 제발 어디에 힘을 주지 마시고. 마스케라를 찾으세요. 마스케라를 찾으면서 아반띠를 연구하십시오. 앞으로 여기를 네.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갈 건지. 그쵸?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할 때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듣는 청중들도 조금 바뀌어야겠다. 가사도 안 들리고 막 그러는데도 원래 성악인 줄 알고 그렇게 듣거든요. 좀 바뀔 소리가 여기서 막 울면 이게 머리 가지도 않고 머리 가지도 않고 여기서 웅웅웅 되는 소리를 발음도 하나도 안 들리게 그 나라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말을 하고 있지만 네.
한국 말할 때도 누가 어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맞아. 누가?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태리 사람도 유럽 사람들도 어? 제가 우리나라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하면서 캐스팅을 안 하는 겁니다. 소리는 좋은 거 알겠는데 소리는 뭐 탑이죠, 한국 사람들이. 선생님, 근데 그게 생각이죠. 마담이나 소리를 일로 보내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찼느냐, 네. 뜻을 생각하고 마담이나 이렇게 하느냐의 차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접근을 발성으로 막 내가 시작할 때 소리를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이걸 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연기할 때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마담이나 일카타루가 퀘스토 델레렐레 캐벌 바드미오 자연스러움에서 나온 연기, 자연스러움에서 나온 발성이 최고입니다. 그 연습을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그런 거를. 뭐, 이제는 뭐 그런 경지는 지나서 워낙 공연하시면서 이게 단련되셨겠지만, 조금 팁을 드린다면. 그걸 말하듯이 제가 그래도. 말하듯이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네. 이제, 이 아마추어 분들이나 이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거 한 끗 차이로 프로의 세계와 아마추어가 결정됩니다. 빨리 별표 해야 돼요, 이거. 아 진짜 그 정도로. 네. 뭐 마스케라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하듯이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말을 해서 여기서 비벼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죠. 예. 네. 이 마스케라를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 마스케라로서 이 프로의 세계와 오페라 가수와 그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듯이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했는데 마담이나 일까 따로가 있고 이것도 재미가 없잖아. 말하듯이 하라고 해서 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또. 아니지. 근데 이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에 넘어가는 단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은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을지 여기서 여기서 가는 게 몇 년씩 걸리죠? 몇 년씩 걸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루아침이 안 돼. 그러니까 성악가가 기술자가 아니고 예술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 중에 뭐 레슨 많이 오게 하려고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뭐 한 달 만에 되는 건 사실 아니죠. 아니죠. 그게 사실은 그렇지만 뭐 오페라를 사랑하고 뭐 정말 이 오페라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내야지만 진짜 나는 오페라 가수로서 무대 외국에도 서고 정말 밥을 먹고 살겠다 하면 이건 진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다른 또 분들은 또 의견을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계속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특히 테너들은 조금 더 마스크나 뭐 신경 쓰는데 저음 가수는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베이스인데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되게 신선했거든요. 뭐 호흡으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베이스시잖아요. 그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여기서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근데 이제 그게 베이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네네. 테너들은 이걸 놓치게 되면 고음이 안 됩니다. 아예 나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방향이 그렇게 근데 가는구나. 이 벨칸토로 테크닉을 약간 뭐 얘기 많이 하죠. 뭐 꼬페르토 하고 맞아요. 마페르토 막 얘기하는데 그래도 막 지랄을 시켜라 뭐 돌려 빼 너. 근데 그게 이 비강이 없으면 고음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생목으로 자꾸 뭐 우리 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생목 가수 이렇게 생목으로는 고음이 날 수가 없습니다. 베이스나 바리톤들이 왜 목을 눌러서 하는 사람들이 많냐.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노래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테너는 아예 그렇게 해버리면 고음이 안 나버리니까. 아예 안 되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누르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 그거는 내 몸이 막 울리니까. 그렇지. 막 뭐 대단한.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벌써 느낌이 뭐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만 그렇게 자기만 들립니다. 이 몸, 내 몸만 울립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이 성대나 몸의 구조를 빨리 또 캐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 프로폰더를 얘기해요. 그렇죠. 프로폰더들은 아주 저음 깊은 원래 저음 가수들은 그렇게 갖고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마저도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예. 자연스러운 이렇게 해서 노래할 수가 없어요. 맞아. 제발 부탁해요. 제발 부탁해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발성도 연구하시고 정말 돌아보니 20년을 진짜 달려오셨네 이러면서 우여곡절이 많나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선생님 완전 귀가 또 안 들리셔가지고 고생한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공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신 건가요? 왼쪽 귀가? 예, 여기 왼쪽 귀가 그렇게 됐는데요. 네네. 그때도 공연 이제 연습하고
집에 잠깐 들어왔는데 네. 뒤통수가 너무 느낌이 안 좋았고 막 땡기는 느낌도 있었고 전기가 네. 오르는 느낌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느낌이 안 좋아서 제가 이어폰을 갖다가 이렇게 딱 대봤더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여긴 잘 들리는데 여기가 안 들리고 약간 치소리만 나는 거예요. 어머 나. 그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함부르크 전속 이비인후과에 전화를 해서 내 함부르크 소속 가수인데 빨리빨리 아니 지금 예약을 잡아줘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귀가 안 들린다. 지금 당장 오라고. 네. 그랬는데 이제 검사를 딱 했더니 청력이 아예 없대요. 어떡해. 웬 청천벽력이야. 베토벤인데 선생님.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 그때는 얼마나 진짜 인생이 예?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에요. 예. 붕대력이 계속 이렇게 그때는 그럼 활동도 못 하시고 예, 활동 전혀 못 하고 선생님 덴마크 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독일에서 하고 아 그때가 하고? 벌써 2009년 말 10년 좀 될 것 같아요. 예. 누가 그렇게 귀가 그렇게 될 줄 뭐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어, 상상도 못 했죠. 제가 진짜 건강을 그리고 근데 훗날 계속 노래를 해서 덴마크 왕립극장에 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6개월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또 예, 6개월 후에 또 귀가 들려가지고 엄청나게 또 열심히 예 매니저한테 나 귀가 진짜. 다시 들리니까 아무거나 잡아줘 아무거나 잡아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연명을 하게 됐죠. 어머나. 그래서 독일에서 8년 동안을 또 커리어를 하다가 예 덴마크 왕립극장에 네.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틀이 덴마크 왕립극장 있어 보여. 왕립극장에 네. 동양인 최초인데 동양인이 너무 동양인처럼 안 생겨 죽게 유럽 네. 선생님을 만나고 싶으면 덴마크로 가면 되나요? 그러면 왕립극장에서는 항상 어, 예, 그렇죠. 선생님의 공연을 볼 수 예, 있고 제 공연을 항상 네. 볼 수 있고 고국의 팬들을 위해서도 좀 자주 와주세요. 뭐 휴가 이렇게 예, 그렇게, 받아서 오시면 예, 휴가 있, 예. 뭐 공연 좋은 공연 있을 때마다 네, 네. 이제 한국도 이제 자주 오겠고 네.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에서 뭐 이렇게 상장 뭐 안 주셨어요? 이렇게 왕립극장에 종신 가수 됐는데 뭐 없어요? 나라도 나갈 걸 공항에 나라도 나갈 걸 플래카드 들고 선생님 나는 진짜로 너무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가 정말입니다. 마담이라 il catalogo è questo delle belle che ho il padron mio un catalogo è che ho fatto io osservate leggete con me osservate leggete con me 우리 이기현 오페라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꼼바 여러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꼼바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꼼바니 그러면은 이태리 말로 동반자 함께 가고 있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기현TV는 음악으로 하나 되어 있는 우리 꼼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강의도 듣고 또 함께 노래도 부르고 또 유명한 연주자들의 공연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하는 꼼바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기현의 음악 살롱에서 정말 보고 싶은 꼼바님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꼼바 데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 9월에 있는 9월 살롱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 국민의 음악코치와 함께 노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도 불러보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을 탁 사로잡는 너무 아름답고 멋진 목소리의 소유자 우리 소프라노 임경애 교수님께서 특별히 출연을 해주십니다. 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경애 교수님은 노래도 잘하시고 정말 외모도 아름답지만 아주 특별한 발성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저 영상에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요 비밀이 있어요. 임경애 교수님만의 이런 거는 어디서 좀 들을 수 없는 비법인데 어떻게 하면
발성을 여기 있던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지 우리 임경애 교수님의 멋진 노래도 라이브로 들어보시고 또 발성 비법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아마 방송 나가면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얼른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 여기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이름과 또 전화번호 연락처를 적으셔서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빨리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가비가 이제 입금이 되신 분들에 따라서 참가 확정을 드릴 거고요. 아,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서초 아트홀에서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배우 이영애를 닮은 우리 친절한 이영애 실장님, 지금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실장님께 전화를 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이게 좀 조기 매진이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 얼른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노래 부르고 또 공연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제가 퀴즈를 내서 요거를 다 맞추신 꼼빠님 한 분에게는 저의 아름다운 그림 작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은 선물로 받지만 제가 아직 이렇게 돈 주고 팔아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요즘에 이기현이 유명해질수록 제 그림값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받아 놓으시면 정말 재테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을 예쁘게 제가 정성껏 액자를 딱 만들어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좀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어요. 어떤 퀴즈를 맞추면 되냐? 지금까지 이기현 TV에 나왔던 노래나 출연자들 요거를 다 보신 분들은 누구나 맞추실 수 있는 문제를 내서 정말 찐 꼼빠를 찾아서 저의 작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가 있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은요 아무데서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현의 음악살롱에 오시면 웃음과 재미와 또 감동이 있고요 알차게 좋은 내용을 배우실 수 있는 또 함께 공부하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꼼빠분들이 계시니까요. 얼른 9월에 있을 이기현의 음악살롱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9월 24일 토요일에 우리 꼼빠 여러분들을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